안녕하세요. 작가 이진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많은 작품들을 개발하는 하고 그 작품들이 다 좋아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 시즌 7 같은 경우는 한국 소재를 뽑는다고 하셔서 저희 작품이 개발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남장 여자라는 소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굉장히 흔한 소재인데 실존 인물 강양란이라는 분이 머리를 자르고 남자들과 같이 남장을 하고 강습소를 다닌 걸 알게 되면서 되게 흥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을 조사를 하면서 100년 전의 고민이나 100년 후의 지금과는 다르지 않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뮤지컬로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관객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작품이 어떻게까지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멘토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는 창작자가 놓지 않고 계속 디벨롭을 한다면 이 작품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